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인간에 대한 회의가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성악설을 믿게 돼요. 저는 사실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니고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는 그냥 중간인데 어떻게 자라냐에 따라서 착해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는 쪽이거든요. 솔직히 지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죠. 한 10명 중에 두세 명은 태어날 때부터 악마인 애가 있을 수도라는 생각을 나이가 들수록 하게 되고 유튜브를 할수록 하게 돼요. 또 이거를 어디서 느끼냐면, 여기 어머니랑 이책 썼잖아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아들로서 별로 이렇게 효도를 하질 않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자상하지도 않고 지금도 자상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평생 자상할 생각이 없는데 뭔가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랑 내 동생을 위해서 특히 나를 위해서 희생했고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런 책을 엄마를 사진에 등장시켜서 한번 내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 책을 홍보하려고 뭐 이렇게 여러 유튜브 같은 거에 나갔죠. 그래서 뭐 교육대기자 TV 이런 거그 조선일보 거기에 나갔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거지. 애한테 웃으면서 다정하게 착하게만 대해주면 그 애가 바르게 크고 알아서 열심히 미친 듯이 공부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좀 차갑게, 엄격하게 했던 거를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어떻게 공부를 잘하게 됐냐.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내가 천재라서 알아서 잘하게 된 스타일이 아니거든.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막 혼내고 때리고 막 학원 보내고 이러면서 물론 내가 그걸 잘 따라간 거는 되게 기특하지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이렇게 서울대를 세 번이나 들어오고 공부를 잘하지 못했을 것 같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나를 이렇게 냉엄하게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켰냐는 거를 엄마를 욕되게 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사실을 얘기한 거야. 제 기준에서. 물론 엄마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막 얘기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나는 사실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얘기하면서도 알고는 있었어요. 이 영상이 나가면 분명 우리 엄마가 되게 못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뭐 너무 차갑진 않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저건 너무 엄격할 수도 있지 않냐. 원래 책을 홍보하러 나간 거였으니까 책 이제 고정 댓글로 책 홍보할 때 제가 이제 영상에서는 어머니의 그런 좀 이렇게 엄격하고 차가운 모습만 썼지만 그 이상의 따스함과 사랑으로 길러줬다. 왜냐면 안 그랬으면 내가 엇나갔겠지. 그 얘기도 했거든요. 영상에도 나와요. 짧게지만. IQ가 80만 넘으면, 100도 아니고 80만 넘은 어머니들이라면, 아, 이게 이제 되게 이렇게 엄격한 것도 필요하고, 엄격한 것만 좀 많이 얘기를 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인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지. 내 아들이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못하고 있어, 이미 지금. 근데 그 영상을 봤어. 어떻게든 아들 교육을 좀 시키고 싶어서 교육제가 대기자 TV를 구독을 했는데 내 영상이 떴어. 근데 이 새끼는 서울대를 세 번이나, 우리 아들은 한 번도 못 갔는데 세 번이나 갔네? 존나 재수없네? 근데 영상 보니까 엄마가 막뭐 100점 못 받으면 막 때리고 막 차갑게 막 그랬다네? 그걸 가지고 우리 아들은 절대 서울대나 의대를 못갈것 같으니까 댓글을 어떤 식으로 싸지르냐면, 아, 저는 이 영상 보고 불쾌했어요. 저는 제 아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렇게 차갑게 해가지고 아들한테 상처를 주면서 서울대 의대를 보내느니 저는 지금처럼 아들이랑 아들한테 좋은 엄마로 아들을 다정하고 인간적으로 기를래요. 우리 엄마는 성적에 미친 냉혈한 사이보그 같은 엄마고 저 아들은 공부는 잘했을지언정 엄마랑 사이도 안 좋고 인간미도 떨어지고 인격도 떨어진다라는 걸 그냥 그 영상을 다 보지도 않았어. 내가 봤을 땐내 고정 댓글도 안본 거예요. 아니면 봤어도 그냥 그렇게 싸지르는 거예요. 그 내가 그걸 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중학생 뭐 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부러워서 욕하는 건 어리니까 질투 욕은 하고 싶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부러워하는데 부럽다고 하면 지는 것 같으니까 욕을 막 어떻게든 안 좋은 걸 찾아내서 욕을 하는 건 오히려 귀여워. 근데 교육 대기자 TV 볼 동주면 아들이 적어도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인데 다 30대가 넘거나 40이 넘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댓글을 싸지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30대 40대 애를 낳은 엄마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질투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지? 애를 낳아도 인간이 되는 건 아니구나. 2022년 11월이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 유튜브를 초반부터 봐가지고 저를 좋게 보는 엄마들도 더 많단 말이에요. 거기 어떤 사람이 되게 이렇게 예의 바르게 저 선생님이 교육대기자 TV에 좀 편집을 저렇게 해서 그렇지 유튜브 다른 영상들 보시면 어머니랑 뭐 그렇게 사이가 나쁘거나 인간성이 뭐그 상처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되게 뭐, 즐길 것도 즐기시고, 뭐, 공부만 한 분도 아닌 것 같고, 되게 밝은 분입니다. 라고 달았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나는 이게 같은 사람인가 싶어서 같은 닉네임인데, 이제 같은 맘카페에서 뭐, 얼굴은 안 봤겠지만 서로 그냥 맘카페, 같은 맘카페 있는 사람이잖아요? 거기 대고, 여기 앞에 있는 걸로 합시다. 뭐, 핑크님이라 그러면, 핑크 주사가 닉네임은, 핑크 주사님, 제가, 핑크 주사님한테
기분을 나쁘게 해드렸다면 너무 죄송해요. 저는 그냥 제 감정을 썼을 뿐인데 핑크 주사님이 제가 올린 영상과 멘트를 보고 기분이 나쁘셨다면 너무 사과드릴게요. 막 꼭 답글 달아주세요. 막 이렇게 남긴 거예요. 왜 이렇게 미안해 하시죠? 저는 그냥 서원장님을 제가 유튜브를 많이 1년 넘게 봐와서 답글을 달았을 뿐이에요. 이렇게 남겼더니 그 밑에다가 아 그래도 핑크 주사님이 기분이 나쁘시면 제가 너무 죄송하니까 그렇죠. 호호호 막 이렇게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나랑 우리 엄마처럼 앞으로 볼 일이 없고 전혀 자기랑 상관이 없는 사람은 칼로 막 미친 듯이 난도질을 해도 1도 미안하거나 죄책감을 안 느끼는데 직장도 아니고 맘카페에서 그냥 온라인상으로 그냥 보는 사람 한테는 혹시라도 자기 이미지가 안 좋아지거나 할까봐 그렇게 막 신경을 쓰는 거지. 저는 그때 사실 그 캡처를 보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래도 아이를 낳아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기른 부모들은 다 좀 존경하거든요. 마음속으로 제가 그렇게 길러보진 않았지만 제가 주위에서 친구들 기르고 힘든 거 보고 이러면 아, 정말 돗 닦는 가정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와 그런 엄마가 있다니 그 엄마들의 자식들이 어떻게 클지는 공부는 당연히 더럽게 못할 거고 공부도 못하는데 인간성도 안 좋을 거라는 게 너무 명약관화처럼 보여서 되게 슬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소한 게 아니라 교육대책회의에 시기 질투에 가득 찬 댓글을 달 때는 그냥 그래 네 아들은 공부 더럽게 못하니까 이런 거라도 써서 정신 승리해라라고 그냥 약간 고소했다면 와 그 맘카페에는 약간 걱정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엄마들이 이렇게 많으면 이런 엄마들이 기르는 자식들은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로 클 가능성이 큰데 공부를 못하든 잘하든 간에 와 진짜 심각하다 진짜 이 얘기를 진짜 꼭 하고 싶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되게 뭐랄까 인간에 대한 환멸을 유튜브 하면서 그럴 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전부는 아니지만 10명 중에 한 2, 3명 많이 잡으면 3, 4명 정도는 태어날 때부터 악마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의사가 돼도 악마고 부모가 돼도 엄마가 돼도 악마인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기르는 자식이나 치료하는 환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되게 이게 슬퍼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